여기는 즉금 상담소. 저는 양준일.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 See you soon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탑건이 제가 오피셜에도 올릴 수 있는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상담 끝내고 추가로 오피셜 상담도 하나 올리겠습니다. 제가 허락하는 거가 아니고요. 원래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건데 저는 허락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. 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탑건 읽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탑건입니다. 계속 받기만 원하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화를 내는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까요? 연락 안 오기를 바라는 제가 나쁜 걸까요? 처음엔 비슷한 면에 끌렸는데 갈수록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. 전 깊은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할 때만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.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저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자기 딴에는 잘해주는데도 전 기쁘지가 않아요.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참다 참다 화를 내버렸는데 자기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더군요. 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상황을 피하기만 하더라고요. 그렇게 끝내려다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. 화낸 거에 대해서만. 그래서 풀긴 했어도 사이가 소먹해졌어요. 전 더 이상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연락이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. 제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친구가 싫어요. 그 친구가 지금 심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연락 안 하고 있어요. 감정 소모를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. 근데 또 마음은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조언 부탁드릴게요. 이분은 친구라는 단어의 definition에 맞지 않는 분인 것 같은데요. 친구라는 것은 자기하고 둘이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친구예요.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을 적에 그게 공통점이 생기고 같이 쓸 수 있는,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친구거든요. 근데 나한테서 뭘 자꾸 가져가려 그러는 사람, 나를 이용하려 그러는 사람은 그건 친구가 아니고 친구의 반대말이 한국말로 뭐지? Enemy. Enemy가 되는 거죠. 서로가 기댔을 적에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존재가 친구지, 나한테 기대서 나를 이렇게 수그리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죠. 그래서 이분은 피해도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피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. 바쁘신 삶을 살면서 그 시간, 소중한 시간, 진짜 친구, 같이 기대고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사연 네. 읽어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심각한 금삭바입니다. 금삭바?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에요?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. 각종 모임에서 이성을 만나게 되면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좋아지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다가 별거 아닌 이유로 또 급하게 싫어져요. 저 왜 이럴까요?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런 제가 싫어요. 어떻게 하면 진득하고 오래가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?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쉽게 빠질 수 있고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제 갖고 싶은?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느끼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.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. 회식에서 노래방 가면 분위기 깨는 사람 나야 나. 남들 노래할 때 어떻게 해야 해요? 박수만 치기도 그렇고 탬버린만 흔들기도 어색하고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는 법 좀 알려줘. 노래방에 가서 분위기 띄우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이 하는 노래를 들어주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왜냐면은 대부분 노래방에 가면 남의 노래를 안 들어요. 자기 다음 노래를 이렇게 할 준비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들의 노래를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관심 있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탑건이 피곤해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쓰러지기 싫을 것 같아서.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 재부팅 양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왜 제가 이걸..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런 사연 우리 오피셜에서도 받을게요. 그래서 그 우리의 질문도 가지고서는 방송을 해보려고 시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